스포츠 브리핑 광주일보 김영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아가 5연승입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좋아요. 5연승도 5연승인데 네. 어제 만난 상대가 NC의 페디 선수. 네. 이 경기전까지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였고 16승 기록하고 있었고요. 또 간중석에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4명이 또 찾아왔습니다. 페디 선수를 보기 위해서. 네. 또 걱정했던 게 기아가 앞서 4연승을 했을 때 그 힘이 방망이 힘이었는데 이틀 동안 이제 비가 와서 경기를 못하면서 타격감 쉽지 않았겠냐. 거기에 패디다. 이 경기는 쉽지 않겠다라고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패디 선수가 KBO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적 3이닝 7실점을 기아에게 기록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13점을 이제 기아가 뽑아내면서 승리 만들어내면서 지금 5연승 만들었고요. 이제 순위를 보면은 NC 이제 한 경기 차로 압박을 했고요. 뒤에 있는 6위 두산과는 한 경기 반차. 또 어제 두산 경기 연장승 못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LG의 끝내기 안타가 나왔을 때 많은 기아 팬들 환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를 네. 이겨가는 건 좋긴 한데 네. 자꾸 우천 취소된 게 많아가지고요. 이제 잔역 게임이 오히려 타이거즈에게는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잔역 경기가 상당히 있어요. 네, 비로 취소된 경기가 20경기에 지금 이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요일 경기 앞서서 KBO 리그가 KBO가 이제 잔역 경기 일정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잔역 경기 일정 보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뭐 예상은 하긴 했지만 10월 10일을 일단 최종일로 잡으면서 기아는 이때까지 이제 잔여 경기 일정 생각하시면은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경기하기도 하고 네 번 하기도 하면서 중간중간 쉬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있게 선발진도 돌리고 이러는데 기아는 휴식일인 월요일 빼고는 단 한 번 쉬는 날이 있고요. 네. 그 와중에 더블헤더가 세 차례가 잡혀있는데 이제 NC와의 두 경기가 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더블헤더 네 경기까지 소화를 해야 되는 정말 쉼 없이 달려야 되는 그런 일정을 맞았고요. 또 이 일정에서 선발을 어떻게 운영하냐가 고민인데 마운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일정 그 야구 대표팀 일정도 나왔고요. 선수들 20일, 23일 이 정도에 이제 또 소집이 되는데 여기 기아에 이유리와 최지민 이 투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잔여 경기 일정 어떻게 풀어가느냐. 근데 한편으로는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선수들에게 좀 반가운 그런 잔여 경기 일정일 수도 있는데요. 퓨처스 리그에서 기다렸던 선수들 오늘부터 엔트리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추가가 되고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체 선발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는 선수들에게는 반가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기아 벤치에선 좀 머리 아픈 그런 9월,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까지는 승률이 5할 넘어가고 있고 또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입니다. 하지만 부상이 있네요, 지금. 산체스도 팔꿈치 통증이 있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유리 선수도 어깨 염증으로 잠시 빠져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와의 경기에서 7이닝을 소화를 해줬는데 KBO 리그에 와서 첫 7이닝. 그리고 좀 산체스 선수 보면서 변화구는 상당히 좋은데 직구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말수가 되기 전 이 경기에서는 하이 페스트볼을 잘 던지면서 정말 좋은 구위로 승부를 하면서 이제 산체스가 정말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고 이 경기 끝나고 산체스 선수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게 목표다. 팀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팔꿈치 통증으로 검진을 받았고요. 그 결과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주사 치료 등 재활을 하는데 이 재활에만 3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 대부분의 시간은 산체스가 없이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산체스 좀 기대를 했던 선수가 어떻게 보면 기아가 순위 싸움을 위해서
가장 승부수를 던지면서 외국인 투수들을 교체했던 만큼 가장 기대했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될 생각에 좀 어떻게 이제 선발진을 운영하느냐, 마운드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지금 5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일단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있을 SSG전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SG가 지금 3위의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상위권을 좀 잡아서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연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도 중요하고 오늘 마운드에 오를 선수의 역할도 중요한데, 오늘 마운드에 양현종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하나와의 지난주 그 홈 경기를 통해서 양현종 선수 짧은 시간이긴 했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복귀전을 치렀었는데, 이 경기에서 6인 2실점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시즌 6승 성공을 했고, 또 통산 승이 163승이 되면서 성진우가 가지고 있는 최다 선발승 기록 타이 기록도 만들어냈는데,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좀 잘 버텼다라는 부분이 좋았는데요. 양현종 선수가 엔트리에서 이제 한번 이제 말수가 됐었는데, 이때 연달아 대량 실점을 하면서 꾸준함의 대명사였던 양현종인답지 않은 좀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엔트리에서 말수가 됐었고요. 정말 부상 때문에 2013년에 시즌 중반에 엔트리가 말수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항상 팀을 지켰던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에게는 좀 다시 차분하게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며칠은 야구 선수 양현종이 아니라 그냥 인간 양현종을 좀 시간을 보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안정감도 찾았고, 이날 이제 구위도 더 좋긴 했는데, 과연 이제 오늘은 더 매서울 SSG 타자도 어떻게 상대하느냐, 또 홈런 더 잘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어떤 승부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산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양현종 선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등판 성적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 주 그 SSG전은 기아가 보유하고 있는 소종 자완 선발진들로 경기를 풀어가게 되는데, 내일 선발 윤영철 선수 예정되어 있고요. 일요일 경기에선 이유리 선수가 다시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불펜 피칭 20개도 소화를 했는데, 하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게, 이유리 선수 오늘 한번 다시 재검진할 예정입니다. 구단에서는 이유리 선수가 정말 구단의 특별한 그 자원이고 선수고, 또 앞서 이제 프로 입단 첫 해부터 정말 쉼없이 달려왔고, 올해도 WBC 일정 좀 일찍 소화를 했었고, 아시안게임 등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입승보다는 이유리 선수 또 팀을 위해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재검진, 전반적으로 좀 몸 상태 체크를 해서 이것도 이제 병원 두 곳에서 더블 체크를 한 뒤에 정말 이상이 없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유리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야구 좀 기대해 보겠고요. 축구 광주FC는,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제 전북현대 득점에서 앞섰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FC는 강팀입니다. 이제 3위까지 올라갔네요. 네. 예. 네, 3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손 삼성전에서도 더 이렇게 계속 뭐 골을 넣고도 더 넣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요. 네, 이희균 선수가 오랜만에 지금 골을 넣으면서 그 시작점이 됐고, 아산이 선수 역시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7번째 골 기록했는데, 후반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대표팀에 갔다 부상을 입고 많은 좀 고전을 했던 엄지성 선수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고, 또 5분 만에 이제 멀티골까지 장식을 하면서 4-0 대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실점 없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는데요. 기분 좋게 승리로 8경기 연속 5패 3위까지 올라섰는데, 이번 주 일요일 이제 울산 원정 경기가 있는데, 네, 이 경기가 중요한 게 울산 1위 팀이고요. 지금 엄지성 허율이 올림픽 대표팀, 또 아론과 팀우는 부상, 산희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이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이 어떤 용병수, 어떤 전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울산 1위 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응원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광주일보 김용울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